아이고, 왜 안 되냐? 됐고. 됐나? 춥다. 새벽에 나오니까. 사람인 줄 알아. 깜짝 놀라. 추운데? 쌀쌀하다. 근데 24시간 아니면 못하냐? 불빛이 안 보이는데? 이쯤에서 보여야 되잖아? 이쯤 있었던 거, 저쯤에서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안 보인다. 아니, 24시간이 아닌 거 같은데? 여기가 또 보이는군요. 제가 먹었던 찹쌀 순대집인데.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 같은데?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거. 닫혀있네. 아마 저 앞에 하나 더 있을걸요? 거긴 있을려나, 열려있을려나 모르겠네. 추워. 닫혀있네. 김밥 나라 닫혀있네. 그죠? 시장 안에 있나, 혹시? 시장 안에 없나? 저기가 24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닫혀있구나. 아니, 야, 씨, 새벽에.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을까? 괜히 나왔나? 괜히 나왔나봐? 그냥 집에서 조용히 먹고 잠이나 잘걸. 괜히 나왔어? 이 앞에도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하긴 요새 24시간에도 사람이 있어야 24시간. 그지? 뭔 소리입니까? 무단횡단이라니요. 저 태어나서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도 닫혀있나보다. 어떡하냐. 닫혔네. 닫혔어. 여기 24시간이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닫혔네, 여기도. 편의점밖에 없는데?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먹을까? 여기 24시간 아니었어? 여기도 24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장사가 안 돼서 바뀐 건가? 편의점밖에 없다. 그냥 집, 방종하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을까?
아, 별 편의점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 편의점이 있어요. CEO가 있어. 아, 이게 뭐 하는 건지. 방송 올릴 때는 산책이라고 바꿔놔야 되겠구만. 예상치 못한 산책으로 영상도 올려야 되겠구만. 야심한, 예상치 못한 야심한 산책. 요렇게 해놔야 되겠고. 없나 봐. 뭐 열려있는 데가 없네. 편의점 말고는. 하나도 없어. 아, 이제 새벽 4시 한 20분 됐을라고? 아,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시장 불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차들도 막 들어오고. 뭔가 준비하는 느낌이 나.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아, 병 보여드릴까요? 곧. 떡집은 지금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떡집이 3개가 있는데 떡집이 다 이렇게 열려있는데. 아, 생선 냄새가. 딱 생선 냄새가 나게 생겼어. 아, 썸네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곧 오늘의 썸네일 이걸로 해야 돼. 없어요, 아무것도 열린 게. 다 닫혀 있어. 오케이, 썸네일 이걸로 바꿔야지. 다 닫혀 있어. 집에 가? 고양이다. 갑자기, 깜짝 놀랐네. 아니, 고양이가. 봤습니까? 혹시 여기 옆에 서 있는 거?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여기 있는데 고양이가 옆에 서 있었어. 저기 보입니까? 아니, 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깜짝 놀랐네. 그랬더니 서로 눈이 마주치더니 제가 도망갔더라고. 깜짝 놀랐네. 서로 눈이 마주쳤어.
아, 결국엔 집을 돌아가게 됐. 아, 김밥천국이 요새 24시간을 안 하나 보네요. 하긴 이 동네에 24시간 해봤자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시켜 먹을걸. 차라리 그게 나았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번 나가보고 싶었더니만 안 되는구만. 아, 야심한 공원 한 바퀴 돌고 끝내야 되겠구만. 아, 4시면은 밥 먹으면 한 5-6시 될 거. 아, 10시 올라면은 빡빡하긴 하겠네. 아, 힘들다. 빡빡하긴 하겠어. 나올 땐 쌀쌀했는데 막상 걷다 보니까 그렇네. 내가 어디를 해야지? 지나오나? 아, 이렇게인가? 아, 운동 한 판이라니요. 원래 밤 10시 이후에는 자제해줘야 됩니다. 이 야심한 새벽에 혼자 시도 타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되게 무섭겠다. 시도 있거든요. 그죠? 어, 갑자기 소름 돋네. 야심한 새벽에 길다란 머리를 쓴 얼굴이 안 보인 채 시소를 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저는 이제 뭐 방송 종료하고 어블럭스로 받는 방송 1위를 찍은 김에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밥이나 먹고 알람 맞춰서 일어나야 될것 같네. 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 패치 이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